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자기 분수를 잘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분수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개인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자주 이웃나라인 그 일본과 한국을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이 참 근래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어떤 방송을 내보냈는가 하니까 일본식 장기 불황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부동산 전문가 말씀을 갖고 논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사실 그 일본은 뭐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건물주하고 같습니다. 이 건물주라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이제 근로소득도 있지만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걸 갖고 있는 그 많은 그 직장인들이 꿈을 꾸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까? 벌어놓은 자산이 돌아가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상태고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2014년 정도부터 발생했으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도 지금 안 됐죠. 그러니까 쌓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뭐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생활과 비교하게 되면은 봉급생활자와 같은 겁니다. 열심히 움직여서 근로소득을 계속 벌어야 나라 살림살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봉급생활자들의 꿈이 열심히 벌어서 근로소득을 축적한 다음에 그 종잣돈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매입하든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일본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이제 건물주나 투자자하고 같은 거고 한국은 봉급생활자와 같은 것이다. 일본은 1950년에 한국전쟁 특수 때부터 시작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50년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메이드 인 재팬하면 그냥 품질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물건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조업 강국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2021년 말에 일본의 대외순 자산이 411조 1841억 엔, 약 4069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대외 자산 규모의 배가 17배 정도 많습니다. 17배.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이렇게 잠을 자는 사이에서도 뭘 만들어냅니까? 배당소득을 만들어내고 이자소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좀 이따 소개되겠습니다만 한 20조엔 정도가 매년 뭐죠? 20조엔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20조엔이면은 2위 독일하고 격차가 100조엔 정도 이런 대외 자산, 순자산이 대외 순자산입니다. 부채 빼고. 그러니까 4069조 원 정도의 자산이 계속해서 일본인들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게 40년 50년 정도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14년 외환위기가 끝나고 2014년 무렵부터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2014년에 봐 10년도 안 된 겁니다. 일본은 50년간 돈을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고 월급쟁이 한국의 건물주 일본을 왜 걱정하나 이런 기사를 2022년 9월 29일 날
한국경제신문의 글로벌 예. 2014년부터 순채권 국가가 된 한국. 월급쟁이 한국이 건물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00조 엔이 넘는 해외 자산에서 매년 이자와 배당 수입만 20조 엔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뛰어가지고 근로소득을 벌여야 무역수지 흑자가 돼야 겨우 여러분들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계속 이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게 2011년부터고 거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 해가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매년 이렇게 남긴 겁니다. 이걸 5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2차 세계대전에 패배했지만 그런 뭐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근대화를 야무지게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자산이 많은 나라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본을 잘 아는 한 나이가 많이 드신 기업인이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외 순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한일 간을 너무 그렇게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자 나라다. 50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이러면 해외 자산을 사놓은 나라하고 2014년부터 겨우 뭡니까? 자산을 마련한 나라하고 뭐가 같은 동급에 될 수 있느냐. 에이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남기는 게 이게 무역수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득수지. 이게 이제 예 뭐 예를 들면은 배당 이자 소득인 거죠. 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2021년도 1분기 5조 7천조 7천엔 4조 8천엔 5조 9천엔 4조엔 5천억엔 계속 적자입니다. 무역수지가 좀 적자가 되더라도 항상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많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좀 적자가 되더라도 걱정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푸른색이 소득수지입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입니다. 아주 크죠. 일본의 붉은색이 무역수지입니다. 물건 만들어서 팔고 기름 사온 것이 여러분들 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소득수지가 큰 겁니다. 대외 자산 순자산이 돌아가면서 계속 돈을 만들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물건이 좀 안 팔리더라도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21년에 일본의 순대외 투자 자산은 3조 7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89조 원 일본 국내 총생산 75.9% 한국은 6600억 달러입니다. 그럼 17분의 1입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이 17배가 많은 겁니다. 2010년대부터 막대한 해외 투자 자산에 꾸준히 나오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으로 무역 적자를 상쇄하는 특유의 국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1년에 20조 엔 정도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렇게 하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1년에 20조 엔 정도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20조 엔 정도가. 그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조 7480억 달러. 한국의 대외 순자산은 6천억 달러. 17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IMF가 여러분들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더 생생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8년까지지만 여러분 여기 붉은색이 일본의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푸른색이 예 보는 소득,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입니다. 다른 것은 무시하시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지만 일본이 끄떡없습니다. 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나라가 크게 흔들림이 없는 거다. 왜? 옛날에 많이 벌어놨던 대외순자산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푸른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 푸른색이 아주 작고
붉은색이 아주 큽니다. 붉은색이 크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수출이 좀 안 되게 되면 전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왜? 붉은색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푸른색이 작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뚜렷하죠. 이게 한일 간의 격차 차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그래프를 보시니까 예, 여기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인베스먼트가 정확하게 뜻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 이런 것 같습니다. 해외 그런 예, 주식에 대한 투자 이 초록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해외 직접 투자가 푸른색이고 그러니까 그 소위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자소득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거 이런들 나라가 오랫동안 무역 수지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초록색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가 부자인 거죠. 오랫동안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더 구체적이네요. 이게 에퀴티, 붉은색이 이게 이 붉은색은 배당소득이고 푸른색은 부동산도 배당소득이네요. 제 말씀의 요지는 물론 아직까지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규모인데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무역 수지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가 차지하는 게 붉은색이고 푸른색이 이제 배당소득, 이자소득인데 그 비중은 낮지만 큰 나라의 버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대한민국의 일본의 장기 불황과 관련해서 몇 분이 이제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일본은 한 50년 정도 무역수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남겨가지고 해외에 뭐 미국 국채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놔가지고 그게 1년에 20조엔 정도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벌어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잘 분산되어 있는 거죠. 무역을 해가지고 물건이 잘 안 팔리거나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다 메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4년부터 순채권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17분의 1 정도의 일본에 비해가 17분의 1 정도의 대외 순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액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 물건이 잘 안 반도체가 잘 안 팔리거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그냥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적기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하는 겁니다.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곤란하게 된 거죠. 오늘 내일 이렇게 언론들 보니까 한국의 교역 품목 가운데 100여 개 정도가 지금 경쟁력에 붉은 불이 경보 사인이 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생산 요소 가격을 다 올려버렸으니까 인건비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기름값도 올리고 전기료도 올리고 세금도 올리고 준주세도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나중에 다 자기가 책임지니까 자기가 책임지니까 정신 못 차리면 뭐 비용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광고 하나 드리게 되면은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즈가 좀 많이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